소정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 좀 분위기 뜨는 거 맞습니까? 그럼 내일은 확실히 뒤집어지는 거 맞네요. 그러면 31년 만에 야당 국회에 나오는 거 맞습니까? 불안해서 안 괜찮겠습니까? 불안 안 합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확실히 대우가 바뀌네. 야당 뽑아도 괜찮다 하는 거 보이. 그렇습니다. 대구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일 바뀝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쯤 신매 광장에서 한번 굿판을 벌려 그랬는데 이 저쪽 후보 쪽에서 아직 덜 끝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매 내근으로 나왔더니 오히려 여러분 그늘 건너편 괜찮습니까? 이야기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역시 사람이 뭔가 서로 의지가 통하고 뜻이 통하니까 이렇게 신나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대구는 바뀝니다. 지금 제가 쭉 돌면서 진짜 함께 저하고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분들 또 애기들하고 손잡아주고 사진을 찍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대구의 이 분위기가 답답했고 정말이지 희망이 없는 것이 답답했고 내 친구들이 대구를 떠날 때 답답하셨죠. 그렇습니까? 네. 내일 바꾸면 이제 달라집니까? 네.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바꿉시다. 예, 그동안 정말 오랜 동안 우리 여러분들 가슴에 멍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오래돼서 굳은 살이 됐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내 삶은 이게 아닌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대구를 이러면 안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 하시면서도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째 대구 경제가 최하위를 달려도 1년에 만 명 가까운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구를 떠나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내일 여러분은 저 김부겸과 함께 대구를 확실히 바꾸는 겁니다. 예, 아까 여기 자리 잡은 거는 아까 바람이 저 산바람이 불어서 저녁에 이런 모임을 하면 길 건너편에도 이야기가 잘 전달될 거로 보고 시작을 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모두 우리가 한 식구처럼 됐고 이 사거리 모두에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 의지가 하나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 우리는 큰일 납니다.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 늘 이야기했던 대로 우선 대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자. 그 다음 야당이 그동안 늘 반대만 하는 그런 모습 이미지 한번 바꾸기 위해서 저 김부겸에게 기회를 달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정말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의원들 힘을 모아서 우리가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다. 아니 야당을 바꿔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대구를 살리기 위하여 작년에 제가 홍일학 의원과 함께 권영진 시장하고 손잡고 대구의 미래 먹거리가 걸려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 구미 외관 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에 대한 예산 3천억 우리 야당 지도부 하나하나 설득해서 마침내 대구에 가져오게 됐다는 거 보고 들으셨죠? 고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협력을 야당을 체질을 개선하고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김부겸에게 기회를 그리고 대구에게는 희망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짧게. 금년 선거가 끝나면, 내일 선거가 끝나면 6월 달에 내륙도시 대구의 중대한 운명이 결정될 제2의 국제공항, 남북권 신공항의 입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대구가 살려면 신공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제공항을 특정한 도시의 볼모가 아니라 남북권 현재는 1,400만, 장차는 호남까지 포함한 2,000만 국민들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권 신공항을 만들자고 하고, 그 입지는 바로 밀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 부산분들은 자신들 안방에다가 공항을 짓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가족도 푸른 바다를 메꾸겠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자, 이런 중대한 국책사업인데 이 사람들을 결정할 때 항상 민심의 동향을 살피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구시민을 이렇게 사실상 짓밟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표가 나온다면 그 대구를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성구에서 당당하게 야당 국회의원 김부겸 뽑아내고, 그리고 대구 곳곳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뽑아낸 그 대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딥니까? 대구 김부겸이다! 언제까지 그들이 내려보내면 1번 찍어주는 그런 대구를 남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그런 의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의 김부겸이 되고 무소속 의원들이 되면 감히 어떻게 그들이 결정을 할 때 부산의 깡짜에 문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는 살기 위하여 밀양의 국제공항이 와야 되지요. 밀양에서 대구 수성 IC까지 30분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야구장, 축구장, 그 사이에 있는 의료지구, 정보통신지구, 거기다가 앞으로 스포츠 테마파크 등을 엮어서 젊은이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대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밀양공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저 김부겸을 한번 밀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신공항이 되더라도 10년간 10조가 투자될 대형 국제사업입니다. 적어도 여야가 수시로 합의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야당을 설득하는 일, 그래서 대구 경북을 살리는 일은 저 김부겸이가 해내겠습니다. 오늘 밤, 내일 중으로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전화로 투표 동의를 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일자리를 위하여 수성의료지구, 정보통신지구, 관광지구, 스포츠 테마파크 모두에게 기회를 만들려면 밀양의 국제공항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와중에도 기호 1번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 당당하게 31년 만에 야당 국회의원 김부겸이 뽑아야 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동안 지역주의에 올라타고 경상도당, 전라도당 적당하게 즐기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젊은이들 일자리는 못 만드는 그런 무능한 싸움만 하는 정치권, 확실히
가라앉기 위해서 내일은 김부겸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속한 야당의 정치하는 풍토와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저는 김부겸이가 나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뚜렷하게 책임을 지고 절도가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런 멋진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김부겸입니다. 저는 싸움을 통해서 세상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보다는 서로가 협력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문제 풀 게 많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을 공존해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없는 사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를 조선한 이야기를 안 듣게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안 나오게 우리는 함께 살길 모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여야가 힘합쳐 이 나라와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